선호공, 역시 한자 마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좋아, 그렇다면 넌 어떠냐? 어허, 자신만만하군. 어디 덤벼보시지. 전사의 영혼에서 서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알고도 막지 못하는 공격은 없다. 불덩어리에는 물을 끼얹어 줘야지. 악을 불태워라! 불화! 마법 무효! 물수! 오공! 불화 마법이 통하지 않아! 이럴 수가! 한자 마법까지 다 파헤쳤단 말이야. 비장의 무기가 격파돼서 실망이 큰가 보군. 어디 내 공격도 받아보지 그래. 어둠을 가르는 벼락이여. 이번엔 번개 마법이로군. 천공을 질주해 적을 멸하라. 마법 무효. 번개 전. 번개가 통하지 않지.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다. 쉼 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이요. 거기를 모르는 녀석들이군. 거친 흐름으로 휘몰아쳐라. 바람 풍. 바람은 땅에 단단히 박힌 것을 움직일 수 없는 법. 마법 무효. 불이군. 이제 이 서생원의 위대한 힘을 깨달았느냐. 전의를 상실한 표정이로군. 얘들아, 어서 혼쭐을 내주거라. 얌전히 전설의 천재탄을 내놓으실까? 서생원! 이 목소리는! 여기에 숨어있었군! 넌 혹시 살아있었구나! 오랜만이군, 선호공. 이런 생쥐 녀석에게 쩔쩔매고 있다니 너답지 않군. 무슨 소리냐! 예전의 서생원이 아니야, 혹시 굉장히 강해졌다고. 강해져? 어디, 실력 좀 볼까? 지긋지긋한 녀석! 여기까지 날 쫓아오다니! 난 한 번 문 먹잇감은 놓치지 않아. 지옥으로 도망쳐도 소용없다! 하! 그럼 널 먼저 지옥으로 보내주지! 얘들아, 가라! 호킹의 공격이 통했어! 어떻게! 무적 투시안이 통하질 않는 거냐! 쏴라! 쏴라! 빨리 쏴라! 호킹! 네 녀석의 분석 자료도 분명히 손에 넣었었는데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다니! 호킹! 역시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가소롭군, 서생원. 네가 이 호킹의 분석 자료를 얻은 게 언제였지? 그건 두 달 전? 어리석긴! 진정한 전사는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고 발전시킨다. 네가 날 피해 도망쳐 다니는 긴 시간 동안 난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지. 웃기지 마라! 내 무기들은 무작이야! 괜찮아, 호킹! 이것쯤이야. 알고 있어? 서생원한테 한자 마법은 통하지 않아. 그래, 지켜보고 있었다. 선호공,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네 힘이 필요해. 뭔가 작전이 있는 거야? 서생원 녀석의 마법 무효를 깨뜨리려면
성격이 다른 두 한자 마법을 동시에 퍼부어야 해. 이봐,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작을 맞춰야 한다고. 너와 손오공은 협공을 해본 적이 없잖아. 흠, 맞아. 실패하면 거꾸로 우리가 끝장이다. 하지만 대마왕을 쓰러뜨리려면 저 생쥐 녀석 따위에게 당할 순 없는 거지. 맞는 얘기야. 절대로 단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감격적이군요. 시비심 마초의 강의 전사와 전설의 용사님이 힘을 합친다니. 둔한 머리를 합쳐봤자 내게 당할 수 없다. 우린 물러서 있자. 저 둘에겐 방해만 될 뿐이야. 간다, 손오공. 분노의 불길로 재련된 전사의 철권이여. 혼을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역시 한자 마법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잊었나 보군. 마법무야. 가로막는 모든 것을 깨부숴라.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사르라. 불꽃 야! 쇠철. 뭐야 이걸. 자! 한자 마법을 동시에 당했다. 제법이었다, 손오공. 너야말로 역시 철권은 녹슬지 않았구나. 어허, 대감격입니다. 희생원, 너와 나의 질긴 인연을 오늘로 끝내자. 좋아, 하지만 너희들의 목숨도 오늘로 끝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와 기계병사들의 몸속엔 시한폭탄이 들어있지. 그걸 방금 작동시켰다. 뭐라고? 다 같이 함께 가는 거다. 여기도? 이런 비겁한 녀석!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서두르자. 무너진다, 끼야. 아닙니다. 천천히 무너지면 나갈 수 없다, 끼야. 여기는 내가 막고 있겠다. 손오공, 먼저 가라. 호킹도 빨리. 조잘조잘, 떠들 시간 없어. 먼저 가라. 무슨 소리야. 호킹, 무너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 어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원숭이 녀석치군 제법 의리가 있구나. 기로로 빨리 가라! 안돼, 오키! 너만 혼자 두고 떠나질 않을 거야! 소금! 나 대신 이걸 가지고 가거라! 소금! 오키! 내 철권을 너에게 맡기마! 대마왕에게 반드시 한 방을 먹여줘라! 이제야 행차하셨군, 염라대왕. 네가 나를 보자고 했다고? 그래, 할 말이 있다. 좋다, 말해보아라. 네 아들 아차 이야기다. 아차 녀석이 대마왕에게 집어삼켜졌다면서? 이랑이 말해준 건가? 그래, 사실이다. 대마왕에게 삼켜졌다고? 그 옛날 내 스승 진현이님이 108 요괴에게 삼켜진 것처럼 말이지? 뭐 설마 네 녀석 3000년 전의 과거를 다 기억해낸 거냐? 이곳에 갇혀있다 보니 생각 말곤 할 것이 없거든. 아차를 저대로 두면 진현이님이 그러했듯 악의 힘에 완전히 먹혀버릴걸. 알고 있다. 하지만 타락마왕은 인간 세계로 숨어버렸단 말이다. 날 풀어줘라. 뭐? 난 12 신마궁의 위치를 알고 있다. 날 풀어주면 타락마왕을 쓰러뜨린 다음 집 나가 네 아들을 데려와주지. 그러나 네가 기억을 되찾았다면 더더욱 안 될 일. 뭐? 진현이님이 아끼는 제자였던 네가 대마왕과 맞설 수 있을 것 같으냐? 물론 괴로운 일이겠지. 하지만 스승님이 대마왕이 되어버린 건 3000년 전 그를 막지 못했던 내 책임도 있어. 그걸 다시 바로잡고 싶다. 자신이 묶은 매듭을 스스로 풀겠다는 건가? 좋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다. 인간 세계에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좋아. 대신 아주 잠깐만이다. 샤오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모든 걸 기억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등지겠다는 거냐? 너와 한 몸인 나를 부정하려고? 3000년 전의 실수, 그걸 되풀이할 생각은 없어. 내 손으로 바로잡는다. 그것이 너의 선택인가? 하지만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나? 이 녀석은 내 마음속에 남겨진 악의 잔재, 그림자인 널 짊어지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빛을 선택하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너의 그림자인 날 베어넘기고 가야 할 것이다. 각오는 돼 있다. 덤벼라. 간다.